저는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호텔에 도착해서 짐 캐리어랑 맡기고 이거 가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날씨는 그래도 좋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엄청 재밌어 보이는 놀기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롤러코스터 하나 타고 VR 칼라의 포즈 약간 해상초급 비슷한데 VR이고 무한열차 편 느낌 보는 건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잔잔한 거 생각하고 탔는데 생각보다 스릴이 넘쳐서 이렇게 타고 다음 거 타러 한번 가볼게요. 저희는 지금 살짝 출출해서 뭐좀 먹으러 식당 들어왔는데 랭고프쿠랑 기말의 칼라의 테마한 식당 들어와서 표주로 햄버거 스테이크 플레이 세트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영주의 오렌지 레어 치즈 케이크를 시켰는데 다 비주얼 진짜 미쳤지 않아요? 너무 예쁘고 이거는 안 시킬 수가 없는 비주얼. 심지어 지금 냄새도 좋아요. 솔직히 떡 있는 과자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보고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밥은 다 먹었는데 솔직히 랭고프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시켜먹지 마시고요. 근데 기대되는 오렌지 레어 치즈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베이킹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안에 겉에 약간 스포츠 케이크 느낌이고 안에가 치즈 케이크네요. 오렌지 맛이 불량품 오렌지 맛인데 일단 맛없어요. 맛없는데 안에 치즈 케이크 부분은 먹었는데 위에 시럽이 너무 불량품 느낌이 나가지고 우리 딸기 양맛 있잖아요. 그 시럽 맛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냉국도 좋아하는 거 아니면 먹지 마세요. 드디어 닌텐도 월드 앞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손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봐요. 대박. 와,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 세계가. 와, 저책이 완전 제 몸뚱아리 맞네요. 일본어를 못 읽는 자들의 체우. 보면 줄이 엄청 길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경할 게 많아가지고 좀 기다릴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 뒤로 타는 롤러코스터? 있다 그래서 한 타러 가보려고요. 이거 거꾸로 타는 롤러코스터 타고 왔는데 진짜 생각보다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재밌어요. 풍경 보는 느낌? 제가 그 옆에 일본인 분들이 같이 탔거든요? 제가 그때 되게 막 과해요 막 이러면서 일본어 쓰다가 막 영어 쓰다가 한국어 쓰다가 하니까 일본 분들께서 에? 누구? 이러면서 어디 사람이냐고 친구분들끼리 막 얘기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와, 대박.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는 지금 미니언 파크 앞쪽으로 왔습니다. 할만한 놀이기구는 대충 다 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구경하면서 다녀보려고요. 여기 그루 집이라 그루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지금 미니언즈 파크 돌아다니다가 좀 놀이기구 있어 보이길래 사러 왔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여기 앞에 자판기에서 하나 뽑았거든요. 링고 주스? 네, 맛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본 맛있는 음료가 있나요? 다 약간 비슷한 아닌 것 같아.
저 이거 마리오 모자모야 딸기랑 샤인머스켓 빵 사왔는데 가을 맛있을 때 한번 먹어볼게요. 빵 다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더 맛있었고 언니는 딸기가 더 맛있다고 그래서 먹고 반쯤 나눠가지고 먹으려 하다가 서로 먹고 이제 상의하에 각자 맛있는 걸로 더 먹었고 딸기는 안에 딸기잼이랑 커스터드 크림 같은 게 들어있었고 샤인머스켓은 안에 크림치치킨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크림치치킨이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워터월드 공연 보려고 와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터월드? 워터월드 타고 여기 조스 타려고 왔습니다. 근데 워터월드가 약간 뭐랄까? 일본어를 몰라서 그러면 재미가 없긴 한데 스케일이 진짜 커서 액션 구경하는 정도로도 한번 보기에 꽤 좋은 것 같았어요. 슬슬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스 이제 타고 나왔는데 저희가 오른쪽 끝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상어가 한 번도 왔나?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분들 좀 왼쪽 끝쪽에 사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길지도 않고 그냥 연기 앞에 해치는 분이 좀 재밌게 해서 한번 탈 만한 그런 놀이기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둘째 날에 해리포터를 가려고 했는데 둘째 날은 조금 일찍 나와야 돼가지고 해지는 해리포터를 못 볼 것 같아서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하기로 해가지고 해리포터 성공 합니다. 유니버셜은 해리포터밖에 볼 게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제가 그 지팡이를 할아버지가 골라주는 그런 지팡이 상점을 갔다 왔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선택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팡이를 체험을 해본 다음에 할아버지가 다 안 맞다고 하시고 마지막에 여기 오사카 유니버셜에서만 아마 살 수 있는 지팡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돼요. 근데 세상에나 제가 딱 맨 앞쪽에서 눈 초롱초롱하게 할아버지 보고 계시니까 영 Rich lady, come here. 어린마녀 아가씨, 이리 와보세요. 이러시면서 딱 저랑 같이 지팡이 고르시고 마지막에 이걸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해리포터를 솔직히 잘 몰라요. 보긴 봤는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웬만하면은 지팡이를 안 살려고 하고 이제 여기 기다리면서 언니한테 만약에 여기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지팡이니까 내가 선택을 받는다면 이렇게 추억용으로 사야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네, 선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버렸습니다. 이 지팡이 제가 호텔 가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리포터 샵 돌면서 구경하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빛나는 유니버스 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여기 유니버스 스튜디오 나와서 앞에 있는 식식버거 와가지고 햄버거랑 콜라, 쉐이크, 감튀 이렇게 시켰고 언니는 서울에서 먹어본 적 있는데 전 처음이라서 살짝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햄버거랑 감튀랑 먹어봤는데 대박 맛있는데요? 완전 수제버거집 패치처럼 고기 맛이야. 너무 천국 같나? 아니 어쨌든 식식버거 진짜 맛있어요. 저희 식식버거 다 먹고 숙소 지금 들어왔는데 잠깐 집 만났었고 소개를 해보자면 이쪽은 화장실. 어제 쓴 숙소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유니버셜이라 더 좋은 건지 어메니티랑 다 있고 욕조도 훨씬 넓고 깨끗하고 룸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앞에 프론트 보니까 기계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체크인을. 그래서 한국어 눌러서 체크인 하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외다도 있고 침대도 어제보다 훨씬 넓어요. 넓고 방도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보이려나? 나다. 저건 언니다. 근데 모자이크 절대 지켜.
밖에 이렇게 도시 풍경이 막 썩 이쁘진 않지만 야경 살짝 보인다 언니야. 짜잔, 이게 바로 제가 선택받아서 구매한 지팡이인데요. 쇼핑백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쇼핑백은 다 같은 쇼핑백인데 저희 언니는 뭐 구매하셨죠? 헤르미 없는 지팡이 구매했는데 다른 지팡이들 케이스는 다 그냥 단조로운 단색 느낌인데 제 거는 이렇게 옆에도 까끌까끌하게 돼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사용을 하고 오긴 했는데 자,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서 선택받아서 구매한 지팡이입니다. 기억상 550엔인가 했던 것 같고요. 한 5-6만원? 그 정도? 진짜 안 살라 그랬는데 딱 저를 선택해주셔가지고 마법사 할아버지가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래도 딱히 크게 쇼핑한 건 없어서 이건 이제 해석은 못하겠고 여기 보면 집 근데 좀 아쉬운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지도가 일본어랑 영어랑만 있어요. 여기는 일본어, 여기가 영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랑 이제 해석하면서 봐야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각각 지도에 보이는 데가 마법을 부를 수 있고 이런 모양을 따라서 지팡이를 휘두르면 마법이 일어나는 지도입니다. 오늘 몇 개 해보고 오긴 했는데 다음날까지 해서 찍어가지고 모아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봐야 예쁘니까. 어쨌든 나름 만족합니다. 그냥 제가 딱히 영화를 보긴 봤는데 막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어떤 누구의 지팡이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다행히 선택을 받아서 지팡이를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오히려 저는 좋아서 친구는 내일 또 써야 되니까. 아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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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walnut with a dragon heartstring core. 13¾ inches. 그로그룹이 내립니다. 신화. 드라곤의 신소의 빈세가 가와르게 이르. Try this one. 지금 새벽에 자다가 목말라가지고 잠깐 편의점 가서 오렌지 주스랑 언니는 콜라 사가지고 이제 마시고 슬슬 다시 잘 까는데 저는 편집 좀 하다가 밥을 세던가 하려고요. 지금 일어나기엔 아니 다시 자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내일 또 유니버셜 가는 날이라 어차피 여기가 바로 앞에 호텔이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고 나가서 해리포터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념품 협재대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서 내일이 기대되는군요. 원래 마무리 멘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 찍으래요 마무리 멘트. 그럼 이만